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언박싱입니다. 에미 90 보스의 이제 최종적인 90이 나왔네요. 네. 80까지는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사용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90. 아, 이것도 굉장히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밖에만 봐도 밖으로 나와 있는 정말 직관적인 노브 시스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와, 와. 정말. 짠! 보스다운 그런 느낌이고, 여기 딱 보시면요, 건전지가 있어요. 얘는 정말 특이한 건 건전지로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4개만 들어가요, 4개만. 얼마나 빨리 건전지가 다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전지 4개가 들어갑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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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우! 와우, 보스 M290, 네. 멀티플리펙터예요. 자, 보시면, 이 페달 풋, 전 풋 페달이 되게 예쁘게 되게 진짜 디자인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밟을 때랑 위에 밟을 때랑 이 밟는 느낌이 진짜 잘 밟아주게끔 유격을 되게 다르게 해놨고요. 높이도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생각해서 만든 풋, 페달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다 노브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면서 바로바로 뭐 어디 들어가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옮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노브가 진짜 많아요. 아마 이 값에 거의 대부분 노브 값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페달 FX도 이거 이제 이것도 이제 딜레이 타임도 조절되고요, 와우도 되고요. 이게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센서네요, 센서. 센서예요, 센서. 옆에 보시면 꼭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무게의 센서로 작동이 되는 페달입니다. 자, 뒤에도 아이오가 인풋. 샌드리턴이 다시 추가가 됐네. 얘가 원래 있다가 중간에 20부터인가 뭐 없었었어요. 샌드리턴 이네 안 사용하잖아 하면서 뺐다가 다시 넣었네요.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 그, 네. 이게 와, 폰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는 그 동글키 같은 뭐 이거 끼면 된대요. 자, 파워 있고요. 여기 DC 예. 전용 아답터. 인 전용 아답터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앰프와 라인, 기타 앰프와 라인으로 되어 있네요. 인풋. 오, 진짜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끝이야. USB 단자랑. 뭐 그러네요. 밖으로 뭘 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꾹꾹이를 모아놓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무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가벼워졌다고 하지만 2.8kg예요. 2.8kg. 아이고. 2.8kg. 아, 네. 뭔가 뭐 무게감이 있어서 뭐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리도 또 보스 사운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멀티 이펙터예요. 보스에서 오는 M290.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멀티 이펙터입니다. 멀티 풀 이펙터 90. 얘 M이 시리즈는요. M5로 시작을 해서 뭐 20. 뭐 많죠, 뭐. M500도 있고요. M500도 있고요. 뭐 70, 80, 90 막 이렇게 있는데 M5 내가 뭐 어디다 왜 버렸는지 모르겠네. 지금 갖고 왔으면 참 좋을 텐데. 그 M5가 이런 노브는 없고 네. 그냥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가 딱 슬롯이 그냥 정해져 있네. 네, 그거 한 90 한 몇 년도까지 나 갖고 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 그게 한 1988년쯤에 네. 나와가지고 이런 데가 다 뽀개져갖고 제가 막 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냥 방치했다가 뭐 없어졌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전설적인 멀티 이펙터의 시조새라고 하면 에미 시리즈를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계보를 이은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여기서 뭐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네, 거의 없고 그냥 정말 아날로그한 점점 추가를 시켜 계속 추가를 한 거예요. 그냥 이만해졌어요. 네,
노브도 엄청 많아졌고요. 와, 이거 그냥 딱 보자마자 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에미 시리즈는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멀티와는 약간의 느낌적인 그 선상에서 있는 가는 길이 다른 그런 이펙터인 거죠. 이게 네. 그 에미 시리즈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거가 크거나 좀 작거나 페달이 있거나 없거나 요런 좀 차이밖에 있지.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네, 불 두 개 들어오고 이거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즘 나오는 풀 디지털 멀티 이펙트랑은 네. 다른 거예요. 네, 우선 결이 완전 다르고요. 네. 그리고 멀티 이펙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유인시나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고요. 얘는 좀 밖으로 빠져있어 아날로그적인 이제 에미의 스타일, 에미 시리즈의 스타일을 처음부터 쓰셨던 분들을 위한 그냥 그걸 고집해서 이 스타일로 지금 쭉 가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프로세스적인 이런 뭐야 기능이나 아니면 이 조작 방법이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에미 쓰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매뉴얼 안 읽어봐도 돼요. 네, 그냥 거의 비슷하고요. 네. 대신 이제 이 AIRD의 이 안에 있는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 네 이런 사운드적인 좀 퀄리티가 좀 높아진 게 우선 업그레이드된 상황이고요.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에미만 네. 쓰거든요. 에미 70을 걔가 나한테 줬는데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난 복잡한데 걔는 그 후배분은 이거 이제 숫자가 아까 이렇게 돌리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 안 보고 맞춰. 아. 그거에 그냥 빠돌이야 그냥. 아. 그래갖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만졌으면 아. 소리 근사하게 나요. 그쵸. 이거는 원래 그 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운드를 그냥 그대로 넣어놨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11개, 뭐 9개 이 정도의 사운드의 그 이펙터를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 메이킹을 하거나 보스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원래부터 썼던 게 보스 페달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원래 그 원초적인 뭐 그런 사운드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으니까 얘 하나면 그냥 모든 보스 꾹꾹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선 파워를 켰을 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만져보긴 했지만 정신이 없죠 우선. 네. 네. 프리셋이 36개의 프리셋이 있어요. 많지는 않네요. 네, 9개의 프리셋 중에서 이 4개의 그리고 유저 프리셋도 36개. 어허. 이 9개 유저 프리셋에 이 4개의 뱅크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나름 조합을 많이 해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유저 프리셋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예. 넣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여기 보니까 네, 이거 보면 라인이 있고 앰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다 놓고 요 이제 5인패로 갔죠. 요거 네. 스테레오 아웃으로 해갖고 네. 그리고 기타는 여기다 꽂았습니다. 네. 이 라인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 프리가 IR이 바로 작동이 되죠. 되고요. 기타 앰프로 하면 이제 IR이 바로 꺼지고요. 네. 지금 이 에미 90부터가 네. 이제 80까지는 사실 COSME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약간 기울여 쓴 글씨로 보스 이펙터 보면 많이 보였어요. 네, COSME라고 많이 써 있었는데 지금 얘부터는요 이제 ARD 네, 로 이제 시스템을 좀 바꿔서 했는데 어그먼티드 임펄스 리스폰스 다이나믹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새롭게 교체가 된 겁니다. 차근히 차근히 볼게요. 네. 이건 참 잘했어요. 이 스위치가 네. 뒤에 걸 밟으나 앞에 걸 밟으나 참 편안하게 네. 밟히게 다 돼 있고. 그렇죠. 야, 생각 잘했네요. 그리고 이 풋 스위치에 대한 뭐 말들이 많은데 얘를 진짜 이렇게 쳐도 네. 절대 안 부겨진대요. 오, 그렇게 생겼어요? 내 발이 오히려 나간다. 그렇지, 그렇게 생겼어요. 얘는 절대 안 부러. 진짜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거 이제 우리 풋 페달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때 좀 잠깐 좀 내려놓고 할게요. 네. 이게 워낙 세갖고. 그래서 얘는 테이블 위로 레코딩용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퍼포먼스용, 스테이지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외관적으로 너무 튼튼한 거는 이제 입증이 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프리앰프부가 있어요. 어허. 여기 보시면요. 이거를 이제 프리앰프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바뀌죠. 네. 이 앰프가 11개의 앰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추럴 앰프. 네. 얘가 1번이고 얘 2번은 크런치, 3번은 하이게인. 그러니까 이게 1, 2, 3번을 써놨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이게 무슨 번호야 라고 하다가 저도 발견한 거거든요. 얘를 번호화를 시켜서 그냥 여기 써놓은 거예요. 프리앰프 1. 아, 프리앰프 1에 네. 이 아, 프리앰프가 아니라 그냥 그 원, 프리셋 원 뱅크 안에 이제 얘는 그냥 돌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커피 종류. 그 가만 냅두면 숫자가 또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아 그냥 없어져요. 프리셋 원으로 네. 가는군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이게 언제적 기술이야. 이걸 돌리면 만약에 트위드 콤보로 가잖아요. 트윈 콤보로 가서 1번 눌러요. 그럼 트윈 콤보로 안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딧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꾼 다음에 라이트를 하시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여기 불빛도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노멀이잖아요. 네, 이거는 순한 맛. 이제 바뀌면 이건 크런치 느낌. 이거는 이제 하이게인. 얘도 이제 순한 맛. 크런치 하이게인.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신기하긴 해요. 그리고 게인의 게이 양도 다 숫자로 저렇게 네 숫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제 EQ가 있죠. FX 여기도 이제 EQ를 1, 2, 3, 4, 5, 6 여섯 개의 EQ가 있네요. 뭘로 할까요 우리? 네, 뭐 딜레이도 페이저, 있고요. 아 페이저 부스트 딜레이도 있고 코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요. 네. FX EQ는 EQ는 여기에 뎁스 있고 EQ 여기에 베이스 미들 트래블 레벨 이게 EQ로 아 EQ도 FX 할 때는 네. 타임 뎁스 레벨이고 네네. 그리고 EQ 할 때는 이 네모난 거 네모난 애들이 다 나와 있어요. 룸은요 네. 아무것도 없고요. 네. 홀로 가면은 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스프링을 하면 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 지금 위에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사운드를 잠깐 들려드릴까요? 네. 지금 심할 수도 있어요. 자, 뱅크 1의 사운드입니다. 뱅크 1의 1번. 근데 나름 되게 정갈하게 좋아요. 잘 나와 있어요. 그쵸? 소리는 괜찮아요. 아웃풋 레벨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뱅크 4에 뭐뭐뭐뭐가 이렇게 있는지 네. 이렇게 보이죠. 아 노말? 네. 뭐 순한 맛 뭐 이렇게 네. 있군요. 예. 그리고 이 프리앰프도 여기서 보려면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1번이다. 네 1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누른 상태에서는. 얘는 1번이란 뜻이에요. 네. 그 프리셋 1의 두 번째 채널에는요 네. 여기서는 프리앰프잖아요. 네. 뭐가 되어 있지? 얘는 11번이 되어 있네. 재밌죠? 저는 되게 심 저한테는 되게 심박해요. 와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얘 지금 여기 돼 있잖아. 이 네. 값도요. 얘를 누른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 베이스 값이 73이라는 얘기예요. 아하. 미들 값이 67이라는 얘기. 대신 얘를 안 하고 하면 움직여져요. 대신 이제 다른 데 갔다 다시 오면은 이제 어디 꼼상 복귀 돼 있고요. 파라메터 값을 그냥 바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네. 딴 데 갔다 오면 네네네. 프리셋 화로 된다. 왜냐면 이 저장을 안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그냥 파라메터 값만 보고 싶으면 에딧을 누른 다음에 돌려보면 움직이면 돌려보면 된다. 값이 정해져 있는 값이 나오니까 되게 또 찾기는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90년대 초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설명 안 드리고 처음부터 이걸 보면은 무슨 숫자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한 이게 노브로 돌리면 끝인 건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노브 값이 이게 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면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버드라이브도 디스토션 블루스 오버드라이브. 여기도 하면은 네. 돌아가네요. 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뱅크로 되어 있잖아요. 예. 뱅크에서 우선은 네. 뱅크 2에 한번 또 소리 들어볼까요? 이렇게 켜져 있네요. 딜레이 리버.
램프 사운드예요, 이거는. 오버드라이브? 퍼즈인 것 같아요, 얘. 자, 뱅크 3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얘는 그냥 볼륨 페달. 볼륨 페달로 이미 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0에서 100까지 볼륨 페달로 되어 맞습니다. 네. 지금 뱅크를 계속 위 아래로 뱅크를 네. 옮길 수가 있는데 네. 얘는 이제 컨트롤 노브라고 해서 컨트롤 이 페달을 켰을 때 어떻게 뭐를 활성화 시킬 거냐에 대한 컨트롤 페달은 여기 네.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허.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이쪽에 이 페달은요 메모리와 매뉴얼 아 그거를 네,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빨강색은요 메모리 모드로 되어 있어서 이미 뱅크가 지정되어 있는 이 뱅크 안에 있는 메모리 되어 있는 거를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누르면 파란색이 활성화되면서 얘는 꺼져요. 어? 이게 그나마 있던 것도 꺼졌다. 네, 진짜 진짜 매뉴얼로만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프리앰프랑 컴프레셔 리볼브인가 봐요. 네. 지금 P4에 네. 4. 아. 네 번째 지금 뱅크에 되어 네. 있잖아요. 네. 이 안에 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 얘를 프리앰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예. 얘는 리버브를 예. 네. 매뉴얼은 이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하. 예. 그리고 얘도 오디도 예. 킬 수도 있고 킬 수 있고 이건 그냥 꾹꾹이로 쓰는 거네요 지금. 진짜 그냥 꾹꾹이로 쓰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수동.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꾹꾹이로 컸다 컸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바꿀 수 있고 끌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딜레이 그러니까 걸렸다.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노브 보는 대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돌리면 게인이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네. 떨어지고 오버드라이브 뭐 드리스토션이랑 오버드라이브도 먹은 거고. 네. 오, 좋네. 맞습니다. 쓰긴 편하네요. 네. 아. 그리고 NS값을 정할 때는요. 네. 예, 에딧을 누른 상태에서 뱅크를 네. 내리면은 네, NS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리덕션이구나. 네. 이게 바로 줄어들고. 오. 잡음 없이. 네. 이렇게. 페달에 한번 어사인을 줘 보시죠 한번. 아, 페달을 네. 활성화 시키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페달 이거 발로 밟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손님이 사실은. 지금 이미 힘든 게요. 네. 얘도 너무 뻑뻑해서 빡빡해. 지금 이게 지금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네. 이거 한번 그냥 손으로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한 번만 내려놓고 한번 밟은 순간 됐습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지금 페달에 관련된 건 전부 다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와우인가 봐요. 아 와우로 됐어요. 1번이에요. 와우. 그리고 보이스 됐어요. 보이스 왔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옥타버. 그리고 투옥타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프리즈도 있어요. 그리고 딜레이 타임을 보실래? 네. 딜레이 그리고 이거는 OD랑 DS 디스토션 이 양 하는 건데
레이트예요. 아, 레이트. 모듈레이션 좀 모듈레이션 꺼져 있어가지고 안 돼 있고 이 OD랑 DS 이것도 오버드라이브라 네. 이것도 지금 꺼져 있어서 안 돼. 켜볼까요? 잠깐 사진 매뉴얼에서 OD DS 양이다 양. 디스토션 양. 그리고 모듈레이션 뎁스향이 뎁스향 역가가 역가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딜레이 레벨이래요. 아 이 페달 페달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제, 네. 제 느낌에는 맞아.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그럼 그, 페달을 다시 꺼볼까요? 아 페달은 그냥 열일하십니다 진짜. 훗! 아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페달 껐습니다. 꺼졌네요. 네, 꺼졌습니다. 지금 매뉴얼로 돼 있었는데 네. 다시 우리 메모리. 네, 메모리. 좋다 이거. 그리고 뱅크 5에 다시. 자, 지금 P5까지 뭐 이렇게 대충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사실 설명할 게 앞에 되게 많아가지고 네. 네, 소리를 제대로 못 들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는요 이제 인터페이스 아니고 이제 캐비넷으로 네. 기타 앰프로 좀 옮겨가지고 사운드를 좀 들어볼 거고요. 네. 프리셋 좀 더 알아보면서 아 설명 아직 못한 것들 에디트 같은 거 네, 네.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 봐요. 안녕.